그냥 네네. 같이 자야 될 것 같고. 오, 그래요. 제가 밤잠이 없는데 네. 솔직하게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되게 못 일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꼭 그걸 여기서 얘기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미르군. 이제 지은이 형으로 모자른가요? 미르군이 이렇게 그 힘들면 누나한테로 찾아와요. 예, 예. 그 승호군을 리더로서 좀 힘든 점. 아,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특히 미르군이 네. 말을 되게 안 들어요. 네. 그, 요즘 들어서 무슨 예능하고 지금 팀의 막내 분위기 지금 자기 네. 위치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친구가. 네, 네. 계속 예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오, 그래서 예. 조만간 제가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래요. 막내가 그런 게 규진이 응. 형, 동훈이는 어때요? 동훈이가 아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내가 어쩔 수 없어요. 방송에서는 되게 조용한 이미지인데. 예. 네, 미르랑 비슷해요. 오. 아, 동훈아 사랑해. 그러면 팀에서 막내들 때문에 리더가 힘든 걸로 저희 볼륨에서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예. 자, 예. 두준 씨랑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는데 사실 네. 목소리 듣는 것도 좋지만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반갑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 한번 꼭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두준 군. 네. 어, 꼭 나와주세요. 옛날에 영훈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네요, 또. 오, 오랜만에, 뵌 지 오래돼서. 꺼져. 네. 아, 누나, 뵐 텐데. 네. 좋아하시네요. 안영미 씨가 이 사랑의 메시지 보내드렸습니다. 볼륨에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어요. 예. 자, 승호군, 뭐, 이렇게 또 얘기할 거 있어요? 우리 두준군에게? 아, 예, 지금 저 두 글자 때 지금 기억을 지워버려가지고. 네. 그래요. 예, 두준군. 네. 그래요. 이제 후속곡 시작했는데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스트는 감기 다 안 걸렸죠? 네, 저희는 너무 건강해서 왜냐면 숙소에서 저희가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숙소가 워낙 더러워가지고. 네, 네. 감기 정도는 그냥 이제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또 스튜디오에서 봬요. 네, 초대해주세요, 꼭. 알겠습니다. 아, 기억났어요. 예, 예. 예, 옛날에 11명이 함께 했었던, 예, 그, 한번 다시 해보고 아, 싶습니다. 아, 맞아요. 아. 그거 볼륨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네. 아, 지금 11명. 그래요. 11인조. 11인조 그룹. 엠스트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두준아. 네. 내가 준이 형인데. 네, 준이 형. 내가 오아시스 맨날 듣고. 네. 댓글 진짜 내가. 알아, 멤버들이 내가 듣는 거를. 아, 굉장히 진짜요? 내가 너네 팬인데, 안 네. 뽑아줬으니까, 네. 이제 그만 할 거야. 알았지? 그리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충분히 지금 MP3에 네. 음악이 네. 딱 7곡이 있어요. 예, 예. 딱 7개요. 오, 오. 덜도 말고, 덜도 말고. 256 메가인가요? 아니요. 10메가짜리 MP3인데. 근데 거기 니네 노래가 있다고! 비스트 노래가 다 있어요. 네. 와, 진짜. 대단하다. 이제 그래요. 그만할게. 그래, 두준 씨! 쭈꾼 네.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줘요. 네, 사랑해요. 저희는 엠블랙 정말 사랑합니다. 나도! 아니, 쭈꾼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줘요. 준이 형 사랑해요. 나도. 예. 풀렸어. 풀렸어. 단순해, 이렇게 단순해. 뭔가 B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요. 두준씨,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형 보고 싶어요. 뿅. 안녕. 뿅. 뿅. 자, 그럼 여기서 비스트의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스트 미스터리. 날 좀 바빠 네 앞에 있잖아 어젯밤까지 우리 둘은 즐거웠었잖아 갑자기 너 왜 이래 네 눈은 자꾸 날 피해 고민해봐도 난 몰라 break it oh let lady 난 처음 말할 수 없는 question 네가 뭔데 이렇게 날 힘들게 해 you tell me why Show me why 넌 왜 그러니 대체 나한테 why You tell me why You show me why 참아 이러니 내가 필요 없니
미쳐 터져 미쳐 미쳐 가기 일보 직전 참마 참마 참마도 돼 이건 너의 작전 글쎄 글쎄 아니 girl 절대 절대 ain't no girl 고민 고민해봐도 난 몰라 break it oh let lady 난 처음 말할 수 없는 question 네가 뭔데 내 가슴도 더더더 생각할수록 더더더 마음이 지쳐 바람이 하나 있다면 점점 더 돌아와 줘 솔직히 말을 해봐 나 정말 모르겠어 차라리 사라져줄까 내가 필요 없다면 내가 싫어진 거면 그냥 이 앞에서 꺼져줄 정말 미스터리 미스터리 Tell me why you show me why no regular me tonight the why you tell me why you show me why tonight of me 내가 필요 없니 네가 갑자기 변한 게 정말 어제와 다른데 정말 다를 게 없는데 비스트 미스터리 들었습니다. 자, 수요일 오늘은요, 안영미 씨, 그리고 엠블랙 이준 씨, 승호 씨, 미르 씨, 천둥 씨와 아이돌 월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이돌에 관한 사연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사연, 엠블랙 미르 씨 소개해 주세요.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김명아님의 사연입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시절 신화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무척 추운 겨울날, 친구들과 함께 흠모하는 가수 사무실 앞을 찾았죠. 하, 추워.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 나 벗어, 허겁다, 얻었다. 마비 타는데 뭐야. 야, 난 이제 뼛속까지 시리다, 시려. 야, 진짜 오빠들이 왜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무실 앞에 있으면 영광인 줄 알아야지. 한 4시간 정도가 흘렀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함께 기다림과 배고픔에 지친 팬들은 한둘씩 집으로 돌아가며 다음을 기약했지만 장인 정신을 가진 저와 몇몇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빠들을 기다렸습니다. 10여 분 정도가 흐른 후 아 나도 오늘 장사 접어야 하나 라는 마음을 갖질 때 연예인 차로 보이는 차 한 대와 승용차 한 대가 회사에서 유유히 나오고 있었죠. 친구들은 모두 연예인처럼 보이는 것으로 돌진했지만 저는 차 색깔이 오빠들 것이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혹시 저 승용차에? 저는 차로 돌진해 살짝 열려있던 차 창문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잡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4시간 동안 밖에서 혹사시켰던 제 손에게 따스한 희망을 주는 온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박 대박 웬일이 웬일이니 나 오빠들 손 잡았다. 어머 웬일이니 완전 따뜻해. 나도 한 번만 잡아보자. 나도 잡고 싶어.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죽기 살기로 그 손을 옮겨 잡았습니다. 저희 손 좀 놔주세요. 안 돼요 안 돼. 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동원 오빠 아니면 민 오빠 아, 그것도 아니면 애리. 저기 제발 손 좀 놔달라고요. 창문 안쪽으로 손을 놔달라고 남자는 애원을 했지만 저는 그 손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한 줄기 섬광 같은 빛으로 열리며 나타난 얼굴은 바로 그 기획사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제게 아니 학생 왜 이렇게 즐겨 난 신화가 아니라고. 그 뒤 저는 사장님의 쉬크한 한마디처럼 즐긴 진념으로 열심히 공부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이라면 이수만 사장님 말씀하시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아니 근데 진짜 국내 최고 아이돌 중에서 사연 제일 잘 읽어요. 그러게요. 와, 진짜. 오.
아, 애드립하는 웃겨가지고. 그리고 괴성도 제일 잘 들어. 네. 아니, 근데 이중권. 네. 이 사람들이 왜냐면 팬들한테 그런 괴성을 듣다 보니까 맞아. 정말 실감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예. 수박은 손 들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 목소리가 되게 얇고 그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왜 저를 자꾸 여자를 시켜주시나요? 재밌으니까. 네? 재밌으니까. 아, 잘해요. 재밌으니까.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네. 제가 하면서 제가 막 미쳐버릴 것만 같아요. 아, 네, 형. 듣는 저희는 너무 좋아요. 오, 재밌어. 너무 즐거워. 어, 이게 그렇게 재밌을 수 없어. 너무 즐거워요. 지금. 아니, 아니 목소리가 한 해도 빠짐없이 여자 다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참 재밌어요 그게. 아니 저음인데 이렇게 또 여자 목소리를 잘 내니까 이게 반전이 있네. 맞아 맞아. 캐릭터 잡혔어요. 아니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1박 2일에 나오시는 그 이윤석 씨. 그 몽이 매니저. 그분이 우리 회사 매니저인데 그분이랑 같이 다니면 그분한테 꼭